밤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몸을 높이 훌쩍 체조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안마 경기에 나온 코알라 선수를 보세요. 받침대를 쓰다니 반칙이에요. 승리는 내 거라고. 이건 반칙이라고. 링 경기를 하는 말 선수는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체조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밍고 선수의 리본 체조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야. 공체조를 하는 흰곰 선수도 힘껏 뛰어올라요. 아이고, 공에 맞았네. 사뿐사뿐 훌쩍. 사자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날렵한 연기를 선보여요. 중심을 잘 잡아서 공중돌기 묘기군. 2단 평행봉 치타 선수는 연기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어요. 멋진 사진 부탁해요. 그런데 평균대 경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체조랍니다. 마루체조와 후프체조 경기가 끝났어요. 멋진 연기를 한 공작 선수와 오소리 선수가 관중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휴, 실수 없이 마쳤어. 잘 마무리했어.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소리 선수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몸을 높이 훌쩍 체조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안마 경기에 나온 코알라 선수를 보세요. 받침대를 쓰다니 반칙이에요. 승리는 내 거라고. 이건 반칙이라고. 링 경기를 하는 말 선수는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악, 우악. 체조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밍고 선수의 리본 체조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야. 공체조를 하는 흰곰 선수도 힘껏 뛰어올라요. 아이고, 공에 맞았네. 사뿐사뿐 훌쩍. 사자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날렵한 연기를 선보여요. 중심을 잘 잡아서 공중돌기 묘기군. 2단 평행봉 치타 선수는 연기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어요. 멋진 사진 부탁해요. 그런데 평균대 경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체조랍니다. 마루체조와 후프체조 경기가 끝났어요. 멋진 연기를 한 공작 선수와 오소리 선수가 관중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휴, 실수 없이 마쳤어.
잘 마무리했어.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소리 선수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몸을 높이 훌쩍. 체조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안마 경기에 나온 코알라 선수를 보세요. 받침대를 쓰다니 반칙이에요. 승리는 내 거라고. 이건 반칙이라고. 링 경기를 하는 말 선수는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악, 우악. 체조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밍고 선수의 리본 체조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야. 공체조를 하는 흰곰 선수도 힘껏 뛰어올라요. 아이고, 공에 맞았네. 사뿐사뿐 훌쩍. 사자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날렵한 연기를 선보여요. 중심을 잘 잡아서. 공중돌기 묘기군. 2단 평행봉 치타 선수는 연기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어요. 멋진 사진 부탁해요. 그런데 평균대 경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체조랍니다. 마루체조와 후프체조 경기가 끝났어요. 멋진 연기를 한 공작 선수와 오소리 선수가 관중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휴, 실수 없이 마쳤어. 잘 마무리했어.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소리 선수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몸을 높이 훌쩍. 체조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안마 경기에 나온 코알라 선수를 보세요. 받침대를 쓰다니 반칙이에요. 승리는 내 거라고. 이건 반칙이라고. 링 경기를 하는 말 선수는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악, 우악. 체조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밍고 선수의 리본 체조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야. 공체조를 하는 흰곰 선수도 힘껏 뛰어올라요. 아이고, 공에 맞았네. 사뿐사뿐 훌쩍. 사자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날렵한 연기를 선보여요. 중심을 잘 잡아서. 공중돌기 묘기군. 2단 평행봉 치타 선수는 연기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어요. 멋진 사진 부탁해요.
그런데 평균대 경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체조랍니다. 마루 체조와 후프 체조 경기가 끝났어요. 멋진 연기를 한 공작 선수와 오소리 선수가 관중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휴, 실수 없이 맞췄어. 잘 마무리했어.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소리 선수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올림픽, 몸을 높이 훌쩍. 체조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안마 경기에 나온 코알라 선수를 보세요. 받침대를 쓰다니 반칙이에요. 승리는 내 거라고. 이건 반칙이라고. 링 경기를 하는 말 선수는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악, 우악. 체조 선수들이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플라밍고 선수의 리본 체조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침착하게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거야. 공체조를 하는 흰곰 선수도 힘껏 뛰어올라요. 아이고, 공에 맞았네. 사뿐사뿐 훌쩍. 사자 선수가 평균대 위에서 날렵한 연기를 선보여요. 중심을 잘 잡아서. 공중돌기 묘기군. 2단 평행봉 치타 선수는 연기를 하다 말고 카메라를 향해 방긋 웃어요. 멋진 사진 부탁해요. 그런데 평균대 경기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체조랍니다. 마루 체조와 후프 체조 경기가 끝났어요. 멋진 연기를 한 공작 선수와 오소리 선수가 관중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휴, 실수 없이 맞췄어. 잘 마무리했어. 모두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오소리 선수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